좌욕만 되나? 안면욕까지 안 되는 게 없다. 아주 바람이 추워가지고 막 기때기 날아가려고 했단 말이요. 근데 지금 여기다 넣었다 들었다 하니까 딱 얼굴이 풀리네. 신기하고 막. 아, 등산도 했고 따뜻하니 이제 몸도 녹였고 운동도 됐고 했으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후끈한 명당 뒤엔 화끈한 음식이 제격. 달리 화끈한 게 아니다. 어지간히 성큰 주인장도 못 따라갈 해물 씀씀이 해남산 해물은 몽땅 퍼준다. 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수산시장을 싹쓸이 해온 모양. 민물에 2시간 동안 해감시킨 것인데 하나도 빠짐없이 담으면 그 가짓수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30까지예요. 오, 30까지? 네. 아, 이렇게 많이 넣으시면 그러면 담는 순서가 또 딱 특별히 있을 것 같은데. 순서가 있죠. 밥을 쌓듯 재료를 층층이 쌓는 게 비결. 1층 콩나물, 2층에 양념을 넣고 조개류로 3층을 올린 다음 미나리 4층, 대망의 5층에 큼직한 해물을 쌓으면 5층 해물탕이 완성된다. 6층. 6층까지 있어요? 네. 아, 뭔데 6층은? 우리 집 주인공 산낙지. 이렇게 한 층씩 늘리다 보면 63빌딩 해물탕도 머지않았다. 30가지 해물로 쌓은 6층 해물탕. 일단 양으로 기선제압. 신선한 해물탕을 이용해 따탈선 손님도 마냥 뿌듯. 힘이 좋아가지고 뚜껑이 막 열린다 이거. 어떻게? 네. 뚜껑 안 닫으니 말 다했다. 나가고. 초호화 해물 캐스팅. 고른 기량 선보이니 과연 환상의 팀워크. 해남낙지, 해남낙지, 해남낙지. 젓가락보다 빠른 손가락으로 냉큼 먹고 한 잔 쫙. 소주가 달다 달아. 당대 최고의 안주감 해물탕 덕에 술맛 살고 살맛 난다. 이 안에 바다가 전부 다 들어와 버려갖고 진짜로 맛이 떡소리 나게 좋습니다. 소나무와 쌍벽을 이루는 늘 푸른 대나무. 한겨울에도 푸른 생명력 넘치는 이 숲에 숨은 명당이 있다. 대나무의 정기를 듬뿍 받은 주인공은 항아리. 김치독을 묻어둔 땅속은 대나무숲 최고의 명당자리다. 천연 저장고에서 3년 묵힌 묵은지. 김치 냉장고는 흉내도 못 낼 맛을 낸다. 맛있겠다. 아, 여기가 우리 김치 묵는 겨울 명당이지. 그래서 아삭아삭이 변질이 안 되라고 항아리를 묻어서 여기다 김치를 보관하지. 잘 익힌 묵은지 열반찬 안 부럽다. 밥 생각 전환한다. 너무 맛있네. 아주 잘 익었네. 만인의 연인처럼 웬만한 음식에 두루두루 잘 어울린다지만 죽이 잘 맞는 천생연분 메뉴는 따로 있다. 누군가요? 국산 녹두와 토종닭으로 만든 겨울 보양식 닭백숙. 왜냐하면 국산 녹두는 죽 색깔로 다르거니와 맛이 아주 구성이 맛있는데 중국산 녹두는 그 색깔이 노릇구름한 색깔이었고 첫 단계에 눌어불고 또 맛이 그 구수한 맛이 안 나버려요. 녹두의 구수한 향이 닭을 휘감고 국물에 배이는 데는 꼬박 한 시간. 식욕을 부추기는 냄새 구분에 지실 때쯤 이산가족 상봉만큼 벅찬 대면의 시간. 닭다리 먼저 산지만 연후엔 묵은지가 빠질 소냐. 아이고 맛있네. 이렇게 찢어서 먹어야 제맛이지. 묵은지, 닭백숙. 너는 내 운명. 기다리고 고대하던 맛 전격 합체. 3년 된 묵은지하고 이 닭하고 궁합이 딱 맞아서 아주 맛있어요. 여러와 같은 닭백숙 앵콜은 녹두죽으로 대신 보답. 역시나 이번에도 묵은지는 빠지지 않는다. 자, 언니. 언니, 죽을 묵은지에다 먹어봐. 더 맛있어. 잘 먹어봐. 맛을 봐. 주연급 반찬 묵은지. 아무리 더 달래도 공짜. 세 접시는 기본이다. 여기가 전부 주변이 대맛이네. 이 공기 좋고 물 맞고 얼마나 우리가 이 늙어가면서 즐겁게 맛있게 먹고 있냐. 이 같은 신선 노림이 어디에 있겠는가. 눈 보라야, 어디 불태면 물어봐라. 피할 수 없다면 정면 승부로 맞서겠노라. 뛰고 그러다 보면 기세 등등 추위도 어느새 출행낭. 어때요? 재밌어요. 썰매 원조 비료 포대. 옹색 개배도 성능 하나 끝내주는 썰매계 스포츠카다. 우리 동네 그 비료 포대는 다 내 거지 뭐. 승차감 높이는 썰매 옵션은 사용자 재량 끝. 아, 이게 눈을 넣어야 엉덩이가 늘었어요. 감자 1호 출격 준비. 출동 직전 복장 점검에 딱 걸린 양말.
비닐로 자체 방수 처리. 준비성 한번 철저하다. 요즘은 아이디어 싸움 아닙니까? 시동은 좀 굼떠도 한번 걸리면 제감시속 100km? 거침없는 쾌속 질주. 비료 포대라고 얕봤다가 큰 포 다친다. 주의야 물렀거라. 비료 썰매 나가신다. 속도를 못 이기고 대굴대굴. 넘어져도 기분은 째진다나. 차가운 눈송이가 꽃송이보다 포근하고 눈밭이 이불보다 폭신하니 겨울 아니면 볼 수 없고 올 리도 없는 이런 명당이 또 있을까? 아, 결명당 이렇게 와서 손주네민들하고 같이 노는 게 이게 명당이지 뭐 다른 게 명당이겠어요? 어디 가실 거예요? 이제 추우니까 완전 뜨끈뜨끈한 국물 먹으러 가야죠. 완전 추워요. 기온 떨어질수록 주가 올라가는 겨울별미. 겨운에 찬바람 맞으며 뜨거운 내공 쌓는 황태다. 썰매장 인파 고스란히 여기 다 모였다. 꽁꽁 온몸 녹이는 데는 황태가 특효. 황태 구이부터 황태 해장국까지. 덜덜 떨리는 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뜨겁게 타오르니 번지수 제대로 찾았다. 아직도 추운데 끌다가 왔다가 한 숟가락 딱 먹으니까 몸이 싹 풀리는 게 정말 좋습니다. 때깔로 보나 풍미로 보나 출중한 자태로 좌중을 앞다는 황태찜. 잠시 주춤했던 식욕에 발동 제대로 걸었다. 시식 산매경에도 순서는 있는 법. 아삭한 콩나물로 차차 시동 걸고 통통한 황태 한놈 골라 사정없이 먹어주면 끝장을 보기 전엔 브레이크라 놓다. 아, 군침 돈다. 고기에는 아구찜 같은데요. 먹어보니까 황태의 그 즙이 느껴지면서 정말 맛있어요. 깡말린 황태보다 펄펄 살아있는 생태가 땡긴다면 주저없이 생태전골. 부글부글 끓는 소리 듣다 보면 애간장도 같이 끓는다. 그뿐이야. 지독한 곳불 잡는데도 일가견이 있다는데 정말 그래요? 또 감기에 걸렸었는데 아 이거 먹으니까 아주 싹 코가 뻥 뚫린다. 뻥 뚫려. 산 넘고 논밭 가로질러 단체로 어디 마실이라도 가시려나? 온천 물 풀어요. 아 온천이 어디 있는데요? 저기 있잖아요. 이 물이 얼마나 좋은지도 몰라요. 약속. 아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고 조금만 가면 있잖아요. 있어요. 우리만 따라와 봐요. 설마 이 움막이 온천? 빨리 좀 쉬어. 한자로 얼기설기 지은 궁색한 네. 건물이지만 따뜻한 온천물 콸콸 나오는 번듯한 동네 온천이다. 설악산 유황 온천물이에요. 설악산 미스 코리아예요. 하나둘씩 늘어난 세간이 공중목욕탕 수준. 24시간 개방에 없는 게 없어도 사용료는 몽땅 공짜다. 설악산 사람들 다 여기다 갖다 놓고 써. 테이크아웃은 기본. 몇 병이고 포 가는 사람 마음이라는데 음막 온천 열을 많이 하도 세고 쎘단다. 1년 돼도 이제 데려온데 이물 가지고 씌면은요 데려오면 금방 나요. 음막이 좁으니 30분 내기는 필수. 남탕 여탕 구분 없이 본탕도 감수한다. 탕이 하나이기 때문에 남자분이 먼저 오면 남자분이 하고 여자분이 먼저 오시면 여자분이 먼저 하고 그렇습니다. 엄동 설아님들 어떠리? 훌훌 벗어던지고 뜨신 물로 세수하면 지금이 겨울인지 여름인지 아리송. 이왕 온 김에 면도까지 깔끔하게. 아예 집 놔두고 움막 온천에서 씻는 일도 예사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다니는데 네. 오늘은 안 나왔어요. 움막에서 때 빼고 광내니 윤기가 쫘르르. 우리 영감 정각 됐네. 예, 우리 정각 같네. 나이 70이 넘었는데. 움막 온천하고 집으로 가시나? 아니죠. 예쁘게 씻었으니까 이제 뜨뜻하게 속 채우러 어디로 가야죠. 온천역 온기 가시기 전에 뱃속까지 데워줄 별미가 있다는데 아무리 추위를 많이 타도 아무 걱정 없는 코스란다. 우리 동네는 온천이 있어갖고 온천 모여가고 나서 여기서 뜨끈한 걸 먹고 나면 감기도 안 걸리고 걱정이 없어 너무 좋아. 요란한 기계 없이 정석대로 만든 시골 순대국밥. 이 국물이 진짜 백이다. 통밥 기름을 이제 기름을 내야 된다고. 기름을 내 가지고 거기다 이제 생강 마늘 고춧가루 그렇게 넣는 딱 세 가지 넣거든. 포기름하고 달라. 통밥 기름은 사름인데 이로 아주 저게 몸에 보하는 기름이야. 순댓국에 공깃밥 훌훌 말아 먹으면 허했던 속이 든든해지고 코끝 스치는 더운 김이 감기 기운 초장에 해치우니 한파타파에 이만한 음식이 또 있으랴. 남기면 나만 손해. 밥알 하나 국물 하나 남김없이 싹싹 비웠다.
통통하니